장애라는 벽을 뛰어넘고 미술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많은 고래들이 여기 우리 곁에 있습니다. 꿈을 찾아 떠나는 이들의 특별한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2022 고래들의 꿈은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사업을 통해 미술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교육생이 한 해 동안 창작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로 올해로 8회를 맞이했습니다. 미술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7개소의 학생들이 꿈을 주제로 그린 60여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미술 작품에 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꿈, 미래에 되고 싶은 꿈은 어떤 걸까요? 꿈을 떠나는 소년이 무서운 꿈 꾸면서도 약간 숲속이 하얀색 되고 여러 가지 섞이는 꿈이에요. 어떤 종이 보고서 우주 그린 거 보고서 약간 딱 아이디어 나서 약간 꿈꾸는 소년을 그렸어요. 그래서 약간 재밌었어요. 제 꿈은 피아니스트입니다.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제 연주를 하는 게 제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번에 제스를 처음 줘봤는데 처음에는 제스 같은 이름도 몰랐고 사용도 어떻게 했을지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부드럽고 좋았는데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 딱딱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감을 칠하고 보니까 풍경이 좋았어요. 열기꽃 하는 작품이에요. 열기꽃 그는 이유는 세계 여러 나라 가서요. 여러 나라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열기꽃 하는 게를 그려봤습니다. 그림으로. 비즈 선생님이요. 비즈 만드는 거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혼하고 모난. 제가 그리고 싶어서 밤하늘 풍경이에요. 마티우 강에 은하수가 비추는 거예요. 인텔리레온이요. 커다란 물총을 가지고 있는 파란색 도마뱀인데 제가 가장 좋아해서 그 작품을 내게 되었어요. 커다란 물총도 멋있고 색도 마음에 들어서요. 씬, 장면이란 뜻이고 그 줄여서 S라 불러요. 근데 캐릭터를 한 장면을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캐릭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싶어서 그려냈어요. 선생님이 옆에서 보실 때 동현이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동현이는 이 창의력이 진짜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뛰어난 것 같고요. 생각도 무궁무궁하고 상상력, 창의력 이게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의 집. 이 친구는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뭔가 형상을 그려내기는 좀 아직은 어려운 상태예요. 저렇게 집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 작품을 했거든요. 일단 혼자서 어떤 형상을 그려 어려워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소통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방식대로 했어요. 그래서 선을 제가 먼저 싹 그으면 이 친구가 따라서 긋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으면 또 따라서 이렇게 긋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하면서 작품을 해서 선이, 드로잉 선이 막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멋있는 작품이 됐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하나 색을 채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꿈속의 집입니다. 파란 하늘, 푸른 언어, 알록달걀 집이 있는 풍경을 그렸습니다. 집은 제가 평소 좋아하는 강렬한 원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번 주제가 꿈이라 내가 살고 싶은지 꿈꾸던 집을 그려보기로 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힘들고 지칠 때 쉬기도 하고 창문 열면 시원한 바람과 자연 풍경에 펼쳐질 집을 그려보았습니다. 꿈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꿈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제를 주셔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처음부터 이제 그 올해 전시할 주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었지만 아이들한테 꿈이라는 것을 너의 꿈, 미래의 꿈 이런 것들을 말을 했을 때 아이들이 밤에 꾸는 꿈과 내가 미래에 되고 싶었던 직업, 희망 이런 것들하고를 연결짓지 못해서 그런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또 인지시키는 그런 부분의 또 내용들, 수업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것들 설명하는 과정에서 맞아, 직업이 꿈은 아니야 라는 것을 선생님들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꿈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번엔 좀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제까지는 항상 기법으로 해서 어떤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걸 만들자 그랬는데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거는 많지가 않거든요. 도예 작업에서는. 근데 이제 자기 꿈을 이제 표현한다? 했을 때 애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니까 애들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런 거에 되게 좀 놀라웠고 또 본인들이 그런 생각을 남한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재미있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제 꿈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가 사회에서 하나의 일꾼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고지 친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해운대에 갔을 때 이제 가족이랑 해운대 갔을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을 때 그때가 너무 행복하더라. 다시 그 장소에 한번 가보는 게 자기 꿈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이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이제 저한테 삶의 하나를 탁 던져주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국장립에서 관여하는 예술인 학교 중에서 우리 아이들은 복지시설, 시설에 있는 아이들 유일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처럼 많은 경험도 쌓고 부모들과 많은 경험도 쌓고 근데 저희는 이렇게 한정되어 있고 장소도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기 TV라든가 아니면은 컴퓨터 겨우 그걸로 매개체를 삼아가지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 스스로 많은 자료도 모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항상 언제나 보면 아이들이 한결같이 너무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사실 꿈이라는 주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되게 재미나게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막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막 이렇게 몽환적인 상상적인 그런 꿈도 생각하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구체적인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두 작품을 했어요, 총.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결혼식이고 하나는 밤하늘의 숲속에서 아주 로맨틱하게 둘이 그네를 타고 있는 그런 작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심하다가 그 그네 타는 그런 장면을 그린 작품을 출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순수한 그 학생의 그 마음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도자기를 만들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그림의 꿈을 담으면서 한 단계 더 꿈에 다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장애인과는 다른,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한 발달장애인 학생들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소통이 안 되는데 제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또 내가 어떻게 이런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았는데 이 친구의 장점은 굉장히 집중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뭐 한 가지 이제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을 때 그걸 끊임없이
굉장히 꾸준히 열심히 해요. 다른 친구들 안 봐요. 본인 것만 해요. 우리 둘도 저도 쉽사리 가질 수 없는 고정관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화된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최대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달팽이가 느리잖아요. 느리지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열심히 잘 따라주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너무 순수한 것 같아요. 애기처럼. 정말 꾸미지 않는 그 어떤 정말 순수함? 우리 학생들은 그 순수함에서 꾸미지 않는 내 마음 속에서 나온 거를 그림으로 그리기 때문에 저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지능적인 부분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미진하긴 하지만 확실히 자기 개성을 담고 있어요. 그 일반적인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학령이나 그 나이에 따라서 학습되어진 일반적인 그림의 형태를 보이는데 그 장애 아동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또 다르기도 하지만 미술적인 부분이나 테크닉적인 부분이 학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개성이 굉장히 드러나는 개성 강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저요? 아가요. 그림 그리고 싶어서요. 그림 그리려고. 그림 그리면 행복하고 즐거워서. 저는 못하지만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좋은 의상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예쁘고 인기 있으면서 잘 가르치는 비주 선생님 되고 싶어요. 화가면서도 약간 만화가 일러스트가 섞어서 그리고 싶어요. 약간. 여러 가지 체험하고 싶어요. 약간 체험하면서 약간 내 자신을 알아가는 느낌. 공룡학자들이 공룡을 발굴하는 것도 멋있어서 그 장면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본 적이 있고 어쨌든 다양한 공룡들이 있는데 그 공룡들을 실제로 보지 못해서 아쉬워서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만화를 그리고 싶어요. 그냥 저 그림 같은 캐릭터를 나타내는 장면을 더 그려보고 싶어요. 만화도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만화도 어떤 장면을 나타내는 거니까 그 캐릭터를 나타내는 장면을 더 그려보고 싶어요. 제가 즐겁게 그림 그리면 사람들도 좋아해주고 상도 받고 전시도 하고 싶습니다. 그림을 더 잘 그려서 좋은 작가가 그려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꿈속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같은 아룰딸과 집에서 엄마, 아빠, 엄마랑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하다 보면 그 큰 꿈까지 안 가더라도 그 접근할 수 있는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큰 꿈을 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까지는 어려움도 많고 좌절도 있고 포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간다 오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릴 적의 꿈하고 지금의 꿈이 같지 않더라도 제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삶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은 꼭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 친구들이 일단은 저의 바람은 그림을 그리면서 힐링을 할 수 있고 마음이 안정감이 되고 행복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한발한발 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을 통해 세상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발달장애인 학생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꿈을 찾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겁니다. 때론 낯선 흰고래들 사이에 홀로 살아가는 외불고래일 수도 있지만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고래들의 꿈을 응원합니다.